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보는 논리는 잘못됐다는 건데요.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 인권을 억누르는 식의 학생 인권조례 재정비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조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교육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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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은 학생을 교육 현장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장하는 학생 인권조례 본래의 입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교육적인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며 이상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학생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발상은 불상식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계약 추진 중인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고합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조례로 봐선 안 된다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권 또한 교사의 권리만이 아니라 학생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 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직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부모단체 역시 학생 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는 건 잘못된 분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본적인 학생 인권을 빼앗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완수해야만 인권이 주어진다는 것처럼 내용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 인권인 것처럼 그렇게 방점이 찍혀진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학교 폭력.